등급을 올린다. 이제 2000회에 달성합니다. 아! 자, 와일드 헌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 거는 것을 시작해서 스토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요. 와일드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규어라는 것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재규어를 포획해줘야 됩니다. 재규어를 왜 포획해야 되냐? 간단하게 재규어 링크, 포획한 재규어 한 마리당 크리티컬이 3% 증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6마리까지 방영이 됩니다. 그냥 간단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마리는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총 8마리입니다. 현재 이제 못 잡는 것은 오닉스 제기어는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고요. 나머지 8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제이라 크악 5%, 스노우 화이트 법지. 크악이 꽉 차 있을 땐 역시 법지죠. 그다음에 데미지 흡수율 10% 증가.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악이 만땅이면 이제 법지가 당연히 좋을 거고 법지가 크악이 부족하면 이제 제이라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Nope. 제이라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자, 첫 번째 사냥터 역시 10레프터는 여기죠. 12, 14, 16, 세븐 클로버 송혜성 17, 18, 구독 감사합니다. 10, 구독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35렙까지 여기서 하는 모습이네요. 이제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42렙까지 하고 있고요. 사냥 스킬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42렙을 찍고 군영 1을 갑니다. 46부터 51까지 조용한 습지에서 해줍니다. 62렙 50번데 경험치 룸버프가 있잖아요. 그럼 경험치를 더 많이 나요. 그렇다고 이어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험치를 잘 맞춰오면 제일 좋죠. 대충 63렙 때 이지자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64렙 때 갱도를 갑니다. 66렙 때 바로 이제 유령단의 텐트를 가졌습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갑니다. 이번에 선택한 사냥도는 리플의 동족수. 그럼 이제 87일부터 하늘 계단을 하늘 둥지를 가죠. 사냥이 할만하다 싶으면 이제 102렙까지 하는 거죠. 102렙인 이유는 이제 바로 사냥터를 타나토스를 가기 위함인데 사냥이 점프 발칸. 옛날에는 점프 발칸이 안 돼가지고 점프하고 발칸 쓰고 점프하고 발칸 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112렙을 찍고 나서 바로 시련의 동굴 1로 갑니다. 160까지 왜 160까지 존버를 하나. 6의 지형이 160렙부터 올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텔포로 누르니까 안 가지더라고. 기사단의 요새 제1 연무장에서 160부터 180까지 사냥을 해줍니다. 다음에 180을 찍고요. 벌어진 발굴 지역 4를 옵니다. 처음에는 경험치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레벨업할수록 경험치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199렙 50%를 찍으면은 수선행계를 하러 가면 되는데 스토밍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 외눈이한테 말을 걸면은 경험치 50%를 줍니다. 베타 유니온 3683을 찍었는데요. 네, 이렇게 와일드 헌터를 육성을 하는데 6시간 50분 정도 걸렸네요. 간단한 스킬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스킬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약간 스킬하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게 한 박자 늦게 나가요. 자, 누르고 착 뭔가 느리죠. 2차 스킬. 1차 스킬도 비슷해요. 눌러놓고 점프하면은 이렇게 나가요. 다음 그리고 밀력 스킬들이 있어서 이제 직선 이제 하면 좀 소소하죠. 3차도 똑같아? 누르면 늦게 나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스킬이고 이거는 설치기를 3차 때 배우고요. 4차부터 시작이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4차였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점프 공격이 안 됐는데 이게 패치가 되면서 와일드 헌터의 사냥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었다. 와헌의 링크 같은 경우는 레지트 상수 링크라고 이제 보스용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고 나서 살아나면 2초 동안 무적이 발동하는 거죠. 와일드 헌터의 유니온은
공격 시 20% 확률로 데미지 16% 증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찍은 것이고요. 템 세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렙 아이템 같은 경우는 올텔 1% 느낌의 연금술사 4개 하고요. 40제 빌드를 끝까지 쓰고 있고요. 그다음 무기는 140제 여제 무기, 착감 30에 데미지 5% 공 32 쓰고 있었고요. 다음에 정팬, 등원작 되어 있는 핑크 빛 모자 같습니다. 현명한 피노키오쿠, 여행자의 위인글래스, 카오스, 그냥 핑크빈 쇼트, 그리고 가죽 샌들, 다 공마 올트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다 목장관만 공 15 노목 되어 있고요. 자, 공마 작이죠. 그리고 보조 무기는 공 6%에 크댐 4%. 엠블렘은 이제 원래 안 하는데 애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큐만 던져가지고 공 6%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17성 15% AD 공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테사의 15% AD 공 10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와일드 헌터의 장단점, 크리티컬 확률이 타 캐릭터에 비해 높다. 단점으로 얘기하는 거 버프 개 많아요. 6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게 원킬 컷이죠. 발칸. 마혼 장점 없나요? 설치기 생각보다 인식 좋. 아, 요렇게만 할까. 막당에 사실 적을 게 별로 없네. 자, 은얼 같은 경우는 10렙부터 스토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라는 거 지시대로 몬스터를 화살표대로 가면서 30렙까지 달성을 합니다. 50렙 지역인 깊은 수령에서 사냥을 합니다. 35렙부터 46부터 51까지 가파 드레이크를 해줍니다. 51부터 하늘 계단을 가주십니다. 63, 64부터 68까지 갱도, 그리고 81부터 87까지 헬리시움 도심 중앙, 그리고 이제 은월의 잡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최종 데미지 증폭시켜주는 스킬들인데 요걸로 이제 몹을 끌어서 사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바로 잊혀진 화량을 가줍니다. 은얼도 은근히 스킬 찍을 게 많아가지고 찍으면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112부터 시련의 동굴 1 해주십니다. 140부터 이제 커닝타워에서 사냥을 해주고요. 158렙을 찍고 또 원을 왔는데 데미지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야감을 느껴가지고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왔고요. 원킬이 되니까 원젠컷이 기참으로 돌더라고요. 여기가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몬스터가 위에 있게 죽으면 이제 뭐 간단하게 원킬이 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불편하고, 두 번째는 아래에 몬스터가 있으면은 전방이동이라고 하죠. 전방이동이 아래로 타져요. 사냥이 좀 애매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185레벨 찍고 여우숲 위키를 했고요. 길돌 시간 좀 볼까요? 38분이라고 치고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그죠? 헤이븐 같은 데도 가고 싶긴 한데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선택의 여유가 없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웨노니 캐스트를 하면은 그렇게 은어를 마무리했고 4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은어의 링크는 10% 확률로 죽어야 될 걸 안 죽게 만드는 링크였고요. 유니온은 크댐 5% 증가, 액티브는 레벨 때 찍으면 되고, 폭류권 3개를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참, 그리고 일단은 뭐 하이퍼 스킬 같은 경우는 사냥 위주로 하시고 10만원이니까 나중에 초기 하시면 되고요. 쪼레 템 세팅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은월의 장단점, 단점부터 알아볼까요? 공속 마이너 2단계 필요. 1번 버프 없음. 아무래도 기동성이 좀 찍히는 거거든요. 유니온 크댐 적을 만하네요. 매우 낮은 크확. 요정도인 것 같네. 은월의 원킬 컷이 좀 빡세다라는 표현을. 총 은월 육성 시간은 6시간 45분. 스킬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스킬, 요거를 이제 좀 오래 써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돼야 오래 쓰겠죠. 얘기가 했지만 2타 스킬이잖아요. 말 그대로 남들 한 대 때릴 때 두 대를 때려서 이제 원킬을 만드는 건데 그만큼 이제 원킬이 어렵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요 두 개를 좀 잘 활용해 줬는데
몹을 내려치고 몹을 끌어오고 그리고 후방 이동과 전방 이동을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폭류권 4탄 그리고 사냥할 때 중요한 게 캔슬이라는 게 뭔지 보세요. 한 대만 때리죠. 간단하게 스킬을 누르고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왠 방향키를 누른다든지 점프를 다시 누른다든지 캔슬 사냥이 조금 유용하게 잘해야 되지. 은행 력성 그냥 할만했어요. 이게 원킬 투킬보다 경험치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4천만이라는 기준점을 제가 잡았잖아요. 이걸 먹느냐 못 먹느냐. 먹었어요. 그럼 할만하다 라는 기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차 3746이고요 나루 7시간 30분 신궁 6시간 마헌 6시간 55분 은을 6시간 45분으로 11차 육성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